오늘은 수온이 너무 차서 고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고기가 지금 웜의 끝만 물고 있다. 이런 건 개념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던 개념인데 데스에 산란 준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약 2월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설날쯤 되는데 1월 말 2월 초 그때 되면 이미 베스가 동지부터 이동한 길어지는 그 낯길이를 베스가 그걸 알아요. 자, 재미있는 베스의 생태 이야기. 이번 시간은 겨울로 접어들어가면서 과연 겨울에는 베스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겨울 낚시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수온이 너무 차서 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고기가 지금 웜의 끝만 물고 있다. 이거 계속 물었다가 뱉는다, 물었다가 뱉는다. 나도 이렇게 추운데 물속의 베스는 얼마나 추울까? 이런 게 항상 겨울 때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데드워밍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게 주로 지금 해왔던 겨울의 낚시죠. 이제 이런 건 개념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던 개념인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베스가 활성도가 여름이나 가을 뭐 이때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신진대사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베스가 정말로 추워서 꽁꽁 손 이게 지느러미 비비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베스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체온이 똑같은 항온 동물인데 베스는 변온 동물이에요. 즉 주변의 수온에 맞게 체온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변하게 된다면 그 변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10도의 수온이라고 하죠. 10도의 수온에 베스가 활발히 있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겨울로 됐어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확 떨어졌어요. 한 5도로 떨어져 5도씨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표층에 있던 베스들, 얕은 곳에 살던 베스들이 이 물이 5도로 바뀌게 되면 자기 몸도 5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바꾸는 시간에 낚시가 정말로 안 돼요. 왜냐하면 베스가 그 정도는 그때는 활성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겨울에는 상당합니다. 왜냐? 가을만 해도 표층수온 거의 20도 가까이 찍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뚝뚝뚝뚝뚝뚝 수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정말로 낚시가 안 되는 기간이죠. 왜? 대부분의 베스들이 지금 떨어지는 수온에 지금 적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겨울이 낚시가 힘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버리면 베스들은 추워서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고 똑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합니다. 다만 시즌 때보다는 조금 그 움직이는 반경이라든지 루어가 들어왔을 때 히트되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약간 좁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베스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평소하고 같이 낚시를 하시고 약간 평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둔한 편이니 좀 더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그 좀 더 꼼꼼하게 낚시를 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게 많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겨울에도 과감하게 평소와 같이 하시되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낚시의 또 백미죠. 바로 스쿨링. 스쿨링이란 거는 이렇게 때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물고기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있는 곳. 그러면 스쿨링은 왜 될까? 항상 생각을 해보죠. 스쿨링이 되는 곳은 스쿨링이 주로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스쿨링이 되지?
스쿨링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의 안정성. 즉, 고기가 지금 모여 있는 곳이 다른 곳에 비해 손이 좀 안정되고 안정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즉, 수심이 만약에 낮다면 거기서 그나마 약간 깊거나 어떤 이 변화되는 곳, 이런 곳에 대부분 고기들이 붙어요. 그나마 거기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덜 돌거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수온이 조금 깊어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곳에 또 스쿨링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데, 두 번째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이 이동하는 통로, 먹잇감이 주로 움직이는 곳을 이렇게 손쉽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주로 스쿨링이 많이 되는데요. 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을부터 스쿨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쿨링이 막 9월 말부터 쭉 스쿨링이 되기 시작하면 이 배스들이 주로 곳불이라든지 능선의 끝자락, 즉 지형 물속 지형이 확연히 변하는 곳에 주로 스쿨링이 많이 돼요. 그 이유는 표층의 얕은 곳은 바람이 불다가 햇빛이 왔다가 이렇게 해서 수온 변화가 심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수온이 떨어지고 조금만 햇빛이 들어와도 수온이 올라가죠. 하지만 그 정도 떨어지는 드롭 어떤 사면 10m 약한 7에서 10m 이 사이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바람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죠. 수온이 안정적이면서도 베스의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쉬가 베스하고 똑같이 물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움직이는 길목을 베스가 아는 겁니다. 코풀이하고 능선 같은 곳에 많이 모인다고 했죠. 이거는 그 고기로 치면 코풀이나 능선은 고기로 사람으로 치면 계단 같은 곳입니다. 계단. 즉, 표층에 풍부한 산소나 떠다니는 유기물들이 베이트피쉬의 먹이가 되는데, 이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물속에서 중층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도 되죠. 그러면 어떤 선호하는 육상식물이 잠긴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정확하게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즉, 길잡이가 되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딱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의 먹잇감이 된 베이트피쉬는 능선이나 코뿌리를 선호합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를 베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입만 벌리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주로 스쿨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할때 겨울에는 스쿨링을 찾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강계나 대형호수나 찾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강계 같은 경우에는 강이 이렇게 흐를 때 흐르는 면, 이 깎여 나가는 면, 강이 흐르면서 이걸 깎아나가는, 이 깎여나가는 면, 주로 돌이 많이 있고 수심이 약간 깊은, 퇴적이 되지 않은 그런 곳에 주로 스쿨링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형의 변화가 있어도 그곳에 소규모로 한 10마리 내외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계단식, 드롭 사면 부근에 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저수지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여기까지 워킹 낚시하기에는 좀 닿지가 않죠. 장거리 캐스팅을 한다고 해도 그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저수지 낚시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대형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너먼트가 열리는 뭐 보트 낚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급심 코뿔이라든지 뭐 능선의 끝자락 약한 7, 8, 9, 10, 11, 12, 13, 14, 요 정도까지. 여기에 그 층별로 다양하게 붙게 됩니다. 이제 그런 스쿨링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보트 낚시는 이제 어군탐지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제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완만하게 처음에 그 스쿨링이 이어지다가 조금씩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100마리가 처음에 9월 말쯤에, 10월 말쯤에 코뿔이 끝에 100마리가 있었더라면 조금씩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12월 정도, 12월에서 1월 기점으로 고기가 퍼집니다. 스쿨링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추운 날이 1월달, 보통 2월달 초, 이때가 가장 추운데 그때 스쿨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스쿨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되고 훨씬 빨리 깨집니다. 약 1월달에 주로 많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이유가 큰 개체부터 먼저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오던 스쿨링이 나중 되면 잔챙이만 남아있는, 낱마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큰 배스부터 먼저 빠져요. 왜냐? 산란 때문에 빠집니다. 산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스의 산란 준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약 2월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설날쯤 되는데 1월 말, 2월 초, 그때 되면 이미 배스가 동지부터 이동한 길어지는 그 낱길이를 배스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산란 준비로 퍼지게 됩니다. 산란 준비로 조금 더 얕은 곳,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퍼지기 시작하죠. 먹잇감도 해결할 수 있고 햇빛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점점 퍼집니다. 그때 중충에서 바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루어가 바로 알라바마 리그죠. 즉 중충에 떠서 산란 준비를 초반부터 하는 큰 배스들을 노릴 때 아주 좋은 게 알라바마 리그예요. 그래서 스쿨링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훨씬 빨리 깨진다는 점. 그걸 아시면 아마도 겨울이라든지 아주 초봄, 약 한 2월달, 1월달 이쯤에 배스 낚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배스가 어떻게 겨울에 움직이고 초봄에 산란 준비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목, 그 컨택 지점, 그리고 배스가 선호하는 수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겨울에도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저도 뭐 겨울에는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이 너무 시리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더 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백세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낚시를 하신다면 이 추운 겨울날에도 화끈한 손만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배스 생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스 낚시, 겨울 배스 낚시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배스의 생태는 겨울에 어떠한지 알려드렸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